그럼 마무리하고 가. 알았죠? 일찍 말고요. 일찍 들어와야지. 당신 맘대로 이제. 몰라. 알아서 해. 예쁜 손녀들을 위해 할머니 마린 씨가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 손녀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손님들이 찾아왔다. 성민이, 성식이, 일로 봐. 네. 악수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뽀뽀 해줘봐. 보고 성민아. 마린 씨의 동네 친구들이 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뽀. 어서 오세요. 안 불러도 와요. 그거 애들 이모 보고 싶은 라면 엄마랑 여기 데리고 했고 막 놀고 개그릇도 잡아주고 애들은 개그릇 좋아해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는 신현 씨도 신이 났다. 성민이, 저 아빠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세요. 잘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그럼 삼촌이 더 높이 해줘야지. 안 보이니까. 싫어요? 손녀 딸이나 친구 아들이나 그거 다 애기 생각나요. 애기처럼 해요. 내 애기. 애기 없으니까 그거 애들. 뭘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뭐지? 필리핀 잡채 만들려고.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필리핀 친구들과 아이들. 마린 씨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해먹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 이바가스하고 막 로또랑 반세트. 빌라빌라. 그거 뭐예요? 아, 다시다. 필리핀 다시다. 낯선 조미료와 소스를 넣어주고 나면 색다른 필리핀 요리가 완성된다. 칠리 페이스, 칠리 파우더. 필리핀 음식이 아닌 낯익은 요리도 보인다. 한국식이요. 손녀딸 때문에, 아, 손녀딸은 이거 좋아해서 이거 했어요. 잠시 뒤 손녀와 친구들을 위한 거한 점심상이 마당에 차려졌다. 필리핀식 잡채인 빤시세, 한국 음식인 매운 닭발, 필리핀식 디저트까지. 밥상 위에서 한국과 필리핀이 만났다. 빨리 먹어봐. 할아버지가 줄게. 여보, 이거 젓가락을 하나 갖고 와야겠다. 여기. 어, 여기 있다. 일단 먹어. 아이들이 제일 신났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잡채요. 아, 네, 잡채가 제일 맛있어. 빨리 잡채요. 잡채는 당근 안 넣었어요. 평소에는 해먹기 힘든 필리핀 음식. 마린 씨 덕분에 친구들도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맛보는데 잘했어. 신현 씨는 고생한 아내부터 챙긴다. 썰렁했던 집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돈다. 너를 위해 불러. 너를 위해? 오, 임재범이? 예. 어, 그거 좀 어려운 노래인데? 우주들이 복잡한 인연에 서로 껴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내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만. 친구들의 노래 자랑이 이어지고 마이크 하나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다.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비닐하우스로 출동했다. 은사 똑바로 부르래요? 많이 많이 부르지 마. 할아버지 힘들어. 손녀들도 손을 보태는데. 고모가 저렇게 싸놓은 거 한 장씩 다 덮어놔. 어릴 때부터 함께 산 정 때문일까. 마렌씨 눈에는 손녀들이 예쁘게만 보인다. 애들도 착하니까 그거 한번 그거 얘기해 한번 시키면 말을 해요. 설거지 하라 그러면 설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지네 방에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해요. 신현 씨의 큰아들 영일 씨가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일이 바빠 자주 오진 못하지만 신현 씨에겐 듬직한 아들인데. 왔어요. 오, 어서 와. 예. 어서 오세요. 왔어요. 오늘 안 찾지 왔었어. 밭 한켠에서 이른 점심을 준비하는 가족들. 주말이면 식당도 문을 닫아 마린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식구들 먹일 음식을 따로 준비했다. 네? 김치 그거 하나 갖다. 그 캠핑상? 밥을 차리는 거 말고도 마린 씨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왜 말해 식사 안 해요? 이 아줌마 말아 먹는데. 먼저 아줌 어른 먼저. 어른 먼저 먹어야 돼? 네. 왜 어른 먹어야 돼? 어른 한국 한국은 원래 어른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먹어. 여기저기 가족들 챙기느라 바쁜데. 여기서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네, 아니 그냥 맛있다. 뭐? 김 아줌마가 갖고 오셨대. 큰아들 영일 씨에게도 마렌 씨는 고마운 사람이다. 아니 애들 또 뭐 한 2-3년 이거 봐줬대며. 예, 예, 봐줬어요. 그래서 좀 사정이 그래가지고 예. 애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뭐 먼저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예. 도움만 받았죠 제가. 네? 아 해봐. 아직 입에 있지. 왜 빨리 안 씹었어? 저 혼내야 돼. 근데 어저께 많이 먹었어. 아 먹는 건 많이 먹어 요새. 어저께 많이 먹었어. 처음 봤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마렌 씨는 잘 알고 있다. 연지 뜬장에 넣어야 돼. 많이 모아오고 필리핀 가자. 많이 모았어. 야, 그럼 모아가지고 겨울에 방학할 때. 와, 콩주님이야 이제 콩주님. 야, 너 할머니 잘 있어? 어. 네. 잘 가. 잘 가.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요. 네. 집에 가는 아이들이 말에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오, 잘 가. 열심히 가. 갈게요. 네. 야, 졸지 말고. 네. 얘기하고 있어, 은서, 아빠랑. 마렌 씨가 시내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
바빠서 미뤄둔 열무김치를 시어머니와 함께 담기로 한 것인데. 응? 됐어요. 이거 갈아주면 이것도 너무 곱게 갈아주지 마. 네? 응? 너무 곱게 갈지 마라고. 지금은 사이좋은 고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마렌 씨는 시어머니가 제일 어려웠다.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그때는 못 살겠대. 뭐라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근데 지금 같으면 싹싹한데 그때는 말을 안 해. 말을 뭐, 내가 뭐라 한 줄 알았대. 나중에 들으니까 이러고 배워라 그러고 오면 나쁜 소리로 알았는가 봐. 그렇게 시방은 잘하잖아. 말이 통하면서 마음도 통한 두 사람. 아니 더 보물은 이제 보물 요거 두 손으로 이렇게 해. 엄마 이거 창갑기를 해요. 저 이 어머니 맛있을 것 같아요? 몰라 이제 간을 봐야지. 엄마는 음식은 잘해요. 김치도 잘. 엄마 여기 조금만 주세요. 마렌 씨는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 엄마가 나이 많았잖아요. 네.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간도 못 맞춰요. 이제 나이 잡으면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엄마 한번 제 당근은 거는 한번 들으려고요. 해질 무렵 수확을 끝낸 열무밭에서는 신현 씨가 땅 고르기 작업을 하느라 바쁜데 아내 마렌 씨는 잠깐 짬을 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사란 띠다. 알렸다. 다미야 파팅이냐? 파가 우사 파가. 어쩌면이요? Kamusta kayo dyan? Ang laka ng tiyan eh. Kamusta kayo dyan? Ang labo. Philippine 가족들과의 통화. 사위 신현 씨도 인사를 해본다. Sige na, mamaya na ako tatawag. Magtatanim muna si tita.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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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생각나세요? 네. 어떨 때 고향 생각나요? 지금요. 왜요? 지금은 거기는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가요? 네, 바깥에 못 나가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 거기는 바깥에 금지예요. 걱정되세요? 네. 가족들 걱정도 잠시 서둘러 씨를 심어야 한다. 이거 넣어버려야지,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거. 나도 버리잖아. 응? 무궁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처에 있던 건데. 너 어떤 씨인지 모르니까. 무궁 씨 하면 안 는다. 무궁 씨는 아니야. 요새 같다는 이런 거, 요새 나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 다른 거 아니야? 배추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배추 씨가 이렇게 커? 누구 거? 아, 이 일이 끝나야지 가지. 이거 사이즈 똑같대지? 어, 사이즈는 똑같아. 지금 이마담이 신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야지 뭐 모임을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알았어. 그쪽고 땅 때문에 땅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모임에 간다는 남편의 말에 마렌 씨 표정이 좋지 않다. 남편과는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마렌 씨를 두고 신현 씨는 모임에 다녀올 수 있을까? 여보, 똥똥해서 못 쉴 것 같아. 지금 시간이 9시가 나거든.
뭐 어른이 있으니까 그럼 마무리하고 가. 그리고 나 어째 빨리 하고? 응, 나 밥 먹고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들어갈 수 있어. 밥은 어때? 알았죠? 삐지지 말고요. 마른 씨의 마음이 좋을 리 없지만 신현 씨에게 오늘 모임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다. 제가 농사 짓는 데가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농사를 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땅 문제를 좀 봐야 돼서. 새로 들어올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신현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네. 밥 안 먹고 기다린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요. 밥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럼. 그럼 됐죠?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해보지만 회의는 해봐야 아는 것.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다. 364호선 보상 혐의 및 민원 관련 지방도 3년 전 이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발표 이후 신현 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다 보니 보상을 받는다 해도 갈 데가 마땅치 않은데. 내 농사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없는데 지금 우리가 60이 넘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고 찾아지고야. 신현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열심히 사는 신현 씨 부부를 옆에서 쭉 지켜봐온 친구들의 안타까움은 더하다. 안 사람도 진짜 열심히 일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해가 넘어 깜깜할 때까지 일한다니까 깜깜할 때까지. 가기야, 가긴 어디가 이 사람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회의도 조금 더 하고 술도 한 잔 하고 마늘도 먹고. 마늘아 삐져. 마늘아 삐지게. 야 광병, 봐봐 이마당 삐져갖고 카톡 날린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카톡 봐봐. 울고 그러네.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꼭 어딜 가도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는 좀 혼자 갈 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가는 건 절대 반대로.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긴 신현 씨. 결국 식당까지 오고 말았다. 이런 자리도 참 오랜만인데. 열무값이 조금 오른 것 같아. 요즘 저 하루 몇 잔씩이네. 하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700단이에요. 6,700단? 그나저나고 니네 마누라는 거 시험 거 몇 단계까지 갔냐 지금? 야 공부할 시간이 어딨냐? 그럼 시험 지금 통과 못했어? 다문화센터에서 5단계까지 있는 것도 했고 우리 와이프 졸업한 그 연 그 전년도 오에 그 5단계 그 졸업을 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 졸업하던 해서부터는 또 이게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주민등록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 내가 맨날 일만 시켜먹는 거 듣고. 아니 근데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그러면 실사라는 걸 갖다가 나와가지고 사는 모습과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알잖아. 니네 마누라처럼 십몇 년 동안 너가 그냥 도마도 열무 호박 농사 그렇게 빼빠지게 농사 짓는데 막말로 공부를 하고 들어갈 시간이 어딨어. 결혼한 지 13년이 됐지만 영주권이 없는 마린 씨. 사실 영주권은 신현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국적이 주민등록증이라도 해줬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얘는 막말로 나이로 따지면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 없으면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러면 아마 여기 한국을 떠나겠죠. 그게 걱정이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신현 씨. 와이프! 와이프! 어? 삐졌구나. 삐졌어, 화났나 보다. 나 일찍 일찍 들어와야지. 당신 맘대로 이제 몰라. 알아서 해.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열물 수확이 시작됐지만 마른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 제대로 잠도 못 잔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데. 7시간 자야 되는데 7시간도 안 잤어요. 한 10시간밖에 안 자요. 이건 했는데 일찍 들어오면 일찍 자고 일찍 밥 먹고 일찍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혼났어요. 신랑 어디 갔어? 몰라요. 어? 왜 몰라요? 무슨 같은데? 거기 뚝방 갔나 봐요. 뚝방에 왜? 몰라요. 얘기도 안 해. 나 신랑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왔는데. 선뜻 전화하세요. 알아. 여기 우리 그 보상 들어간다는데 뭐 국가 산업단지 들어간다는데 뭐 신랑한테 들었어 그 소리? 이제 농사도 못 짓고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땅도 없고 큰일이잖아. 그래서 나 걱정돼서 지금 왔지. 그러면 어제 아빠 전화했어요. 아 그래갖고 또 그 이미그레이션 시험 그 뭐 몇 단계 본다는 거 그건 어떻게 됐어 도대체? 끝났잖아. 어? 5단계 다 합격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 주민등록증이 근데 왜 안 나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서. 이웃의 걱정도 들은 채 만 채. 깝깝하구만. 그럼 내가 저쪽 밭에 한번 가볼게. 나? 네. 아이고. 각자의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한 부부. 마른은 서운하기만 한데. 밭을 메러 나간다던 신현 씨는 오랜만에 시내까지 나왔다.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할 참이다. 기와 외국인들 그 기와 시험 보는 책 있죠? 네, 저쪽에 있어요. 있으시죠?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기 사회통합 여기서 보시면 되세요. 여기요? 네. 여기 기와. 네. 마렌 씨의 영주권이 나오려면 국가가 정한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붙어볼까 하고 지금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가르쳐보려고 지금 이 책을 한번.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미뤄뒀던 영주권에 다시 도전해볼 작정인데. 신랑이 왔어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짜잔아. 뭐야? 이거? 당신 주민등록증하고 그 기와 시험 보는 거. 이거 새로 나온 거래. 한번 열심히 해갖고 시험에 합격을 해봐야죠. 화 좀 풀어보세요. 스마일.